심청전 보면 있잖아.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이제 다이빙 하잖아, 그지? 근데 처음부터 얘가 다이빙을 막뭐 선수처럼 하는 게 아니야. 그 소설 보면 그배 끝머리에서 심청이가 에고 머리나 어떻게 떨어지나 어떻게 떨어지나 막 하면서 막 바들바들바들바들 떠는 어떤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심청이가 이제 바들바들 떠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서 신봉사가 우리 딸 어디 갔나 하면서 우리 딸막 찾으러 다니는 이제 신봉사 이 아빠의 어떤 장면이 나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심청이가 그래도 이제 아빠를 위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뛰어내리기 어떤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 그죠? 긴박감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심청이의 모습. 그 다음에 동네에서 다시 이제 우리 딸 어디 갔나 하면서 딸 찾아다니는 이 신봉사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꺄 하고 이제 떨어져 내리는 이제 심청이의 모습.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장면이 지금 엄청 바뀌었어. 이런 거 우리 전에 배웠지? 어떤 서술이라니? 병렬이라고 하거든요. 병렬. 그죠? 두개 장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심청이 같은 떨어지는 그 직전, 이 순간 아빠가 심청이 찾고 있는 모습, 심청이가 떨어지기 직전 아빠가 심청이를 찾는 모습, 깍 하고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장면이 많이 바뀌고 장면 전환이 많고, 이때는 긴박한 분위기도 형성돼. 그죠? 장면 많아. 장면이 굉장히 많고, 이걸 통해서 긴박한 분위기 더 이제 고조가 되고, 좋아, 괜찮아.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안은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야? 용궁에 있었잖아, 그죠? 용궁에 가니까 심청이를 다 환대하면서 우리 효녀 심청이 왔구나 하면서 심청이한테 막 잘해주는 거야. 심청이 신났어, 용궁에서. 그리고 신봉사는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구나 하면서 신봉사는 이제 계속 이제 이 지상에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이가 와 좋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용궁에서 술 먹고 막 놀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와요, 용궁. 그래서 모습이 나오고, 신봉사는 계속 이제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SF하고 있고, 심청이는 여기서 농구에서 신났다 하고 놀고 있거든. 이때는 봐봐. 장면이, 이것도 역시 어때? 엄청나게 바뀌죠. 장면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때 긴박한 분위기 있니? 어휴, 신났어, 용궁에서. 오케이, 이게 용궁이구나. 야, 부어라, 마셔라. 응, 좋구나, 신난다, 춤추자. 놀고 있는 거야, 그죠? 저희도 여기서 긴박한 분위기 1도 안 느껴지지, 그치? 다시 요런 천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빈번한 잦은 빠른 장면 전환으로 긴박한 분위기가 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개는 각각 살펴봐야 돼. 정말 장면 전환이 많은지, 그 다음에 긴박한 분위기가 있는지, 무조건 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끊어서 각각 살펴봐야 돼. 참고로 요 선지는 오답 선지로 자주 등장하는 선지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얘 나오면 오답이야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오답 선지로 자주 나왔던 선지인데, 보통 뒷부분이 틀려서 보통 오답 선지로 많이 구성이 되었어. 알겠죠? 여러분 뒤에 좀더힘 주고 읽어주시면 돼. 전혀 긴박하지 않잖아,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